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. 아주 큰일 났기 때문이죠. 빨리. 이보게,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 발생해버린 거야? 그것도 우리의 농장에. 맞지. 아이고, 가축들이 다 탈출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 탈출했다 이 말이지. 서둘러 잡아야 하는데 어떡하지? 어, 그래 보이네. 야, 동물들이 너무 자유분방하잖아.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? 아유, 뭐해? 안 잡고 뭐한 거야 이 망할 주민. 저거 안 되겠다. 아니네, 우리가 다 잡아서 넣어야 돼. 이거 앞에 장갑 있거든? 이거 끼고. 동물들 잡았는데, 아이고, 섞일 대로 섞여버렸네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해가는 게 포인트거든? 야야야야, 주인이 앞에 있는데 어딜 도망가. 일로 와. 안돼 안돼. 어, 들어가. 일로 와. 죽을지. 일로 와. 언제? 아, 야, 돼지 엄청 많이 퍼졌어. 안돼. 이게 다 얼만데? 이 무시무시한 이게 무거운 거, 이거 머리에 이고 이동해야 돼요 이거. 이거 됐고. 문 잘 닫고 다녀야 된다고. 돼지들 막 이동하고 난리 났다. 일로 와. 어어, 뛰어내려. 일로 와. 아, 오호. 자, 잡았어? 여기서 점프하고 던지면 들어가더라고. 돼지인가 이거? 오케이, 닭 집어넣는 중. 오케이 오케이, 농장 별대 지켜. 들어가. 너네는 영원히 탈출할 수 없어. 어? 치킨이 돼야 될 운명이라고. 치킨이 돼야 될 운명? 나 있으면 벌써 탈출했다. 어, 뭐야? 야, 이거 왜? 가죽 글러브 내구도 있어. 맞아, 금방 닳더라. 아니, 내구도 있는지 모르고 막 썼지 나는. 내가 줄게, 내가 줄게. 남는 거 있어? 이럴 줄 알고 여분을 챙겨왔지. 오, 일로 와. 갖고 와, 갖고 와. 가는 중. 여기. 오케이. 야, 뭐 권투 글러브를 두 개나 줬어. 와, 그럼 나머지도 후딱후딱 잡아다가 집어넣자고. 어, 뭐야, 근데 갑자기 왜 밤이 되냐? 뭐야? 아이, 망했네. 아직 동물들도 다 잡아다 놓지도 못했는데. 나 일로 와. 딱 걸렸다. 일로 와. 들어가 들어가. 좋아 좋아. 어? 아유, 미치겠네. 나머지 또 빨리 돌아다니면서 분류를 해야 돼 우리가. 아이니, 잠깐만, 안 되니까 어디다. 동물들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. 뭐? 어? 뭐야 갑자기 돼지들이. 어? 왜 그래? 야, 돼지가 이상한 기생충에 감염됐다. 이거 뭐야? 이거 갑자기 기생충이에요? 밤 되니까 갑자기 이상해졌네. 뭐라? 여기 동물들은 또 왜 그래? 야! 우와! 소들도 이상해졌어! 이빨, 이빨 있어, 이빨! 어, 잠깐만. 지금 안 그런 동물들도 있나? 어, 안 그런 애들도 있네! 잠깐만, 저기 돼지들 봐봐! 이거 어떡하지, 이거? 이 이상한 지렁이 같은 게 꿈틀거리거든? 안 잡혀. 어, 한 방에 죽는다! 어? 아, 맞네! 지금 돼지들 몸에 지금 꿈틀거리는 게 얘네야! 잡아! 이게 뭐야, 이게 갑자기! 농장에, 우리 농장 망하게 생겼네. 야, 이거 기생충 어떡하냐 이거. 이거 어떻게. 아니, 너무 수가 너무 많아. 아니, 어? 얘는 물을까? 가봐, 내가 가볼까? 아, 너가 들어가. 이런 건 네 담당이잖아. 돼지들아, 내가 지켜줄게. 어디 보자. 어? 멀쩡하냐? 아, 야, 한 방이야. 근데 얘는 안 때리나 봐. 들어가 봐. 가볼까? 아니야! 사람 공격하네! 아니, 우와! 어, 막아! 야, 얘네 미쳤어! 어떡해? 이거 어떡하냐? 진짜로?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기생충에 감염된 애들이 여기 갇혀있는 것 같으니까. 어. 이 닭은 뭐세요? 어어! 야! 아! 어떡해! 죽여! 이 기생충 당 뭐야, 이거? 어? 잠깐만, 이러면 닭 농장도 지금 기생충에 감염된 거 아니냐? 이야! 이거! 야, 뚫고 뛰어나오잖아! 아니,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농장에 모든 동물들이 기생충인가 뭐신가에 감염돼가지고 밤만 되면 괴물로 바뀔 거야! 근데 더 좋은 방법 없을까? 다 죽여야지. 어디? 나도 살려줘! 옥상! 야, 저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떻게 하냐? 일단은 지금 보니까, 어? 아니, 저기 봐봐. 어? 기생충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거? 와! 어떡해! 바깥에 지금 동물들도 멀쩡히 돌아다니는데, 멀쩡한 동물들을 찾아서 기생충이 돌아다니나 봐. 그러면은 지금 농장에 유일하게 전염이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거든? 남아있는 동물들이라도 저기 안에다가 집어넣자. 어, 좋아. 와, 저게 다 뭐야 지금? 기생충이 엄청나잖아! 아이님, 이제 알 것 같아! 뭔데? 처음에 돼지들이 제일 먼저 기생충에 감염된 것처럼 보였잖아. 어. 지금 보니까 요거
기생충들이 돼지를 숙주를 삼아가지고 번식. 야야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해! 아 그래도 울타리 갇혀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. 지금 보니까 울타리 위에 있으면 애들이 공격을 못하거든? 그렇네. 파쿠르 해가지고 올라가서 점프하고 점프해서 온 다음에 여기서 어떡하냐 이제. 돼지를 죽이러 가야 되는데. 손이 다? 아이님. 어. 나 어떡해? 갇혔어! 간다. 나 믿지. 연속으로 달리면서. 당연히 믿지. 하나! 아! 이거 안 돼! 으어! 미친아! 야야 소 엄청 징그러! 아! 기생충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! 야 진짜 기생충 번식력 미쳤다 진짜! 어떡해! 어! 아이님 이제 보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사장님이 준비해놓은 무기가 있어! 사장님 최고! 어디야 어디! 어딨지? 사장님이 준비해놨다던 무기가 이 근처에 있을 건디?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희의 비밀 무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렇지, 그 누구야? 저희 팬카페 김오빵 사장님이 무기를 하나 올려주셨어요. 무기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 그랬으면 저희 정말 죽을 뻔했어요.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아래에 김오빵 사장님이 후원해주신 무기가 있는데 저거 상자를 열어보면요 다이아몬드가 잔뜩 들어있거든요. 요거를 들어가지고 다 챙겨 다 챙겨 다 챙겨. 좀 어그로 끌고 있어. 내가 몰래 내려가가지고 할게. 에이씨. 원래 좋아하고 있는데? 우와,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내겨두면 이상한 다이아몬드 검! 이 돼버리고? 근데 이걸 한 두 만들어야 되더라고. 로빈지 얼마나 걸려? 좀만 기다려봐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게. 데미지 55만 한 방에 죽겠지? 어딨어? 거기 기생충 소 죽어라! 야, 한 방이야. 한 방이야! 여기 보면은 검 더 있거든? 이걸로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좋았어. 다 만들어주지. 이 상태로 검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지. 짜자잔! 따다잔! 짜자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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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정! 두두둥정! 자 요것만 있으면 기생충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섭다고. 나 잡아주겠어. 야 기생충 어딨냐? 정정당당하게. 그렇지. 닭 일로 와. 어딜 감히. 오! 한방컷! 일단 우리 목표는 돼지야. 그리고 기생충한테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돼. 소리한다! 와! 와! 다 감염당했어 이거! 어! 잡아 잡아 잡아! 와 근데 진짜 빠르다. 감염당했는데 동물이 저렇게 빨라진다고? 그럼 나도 감염당하면 한대? 아니 다 감염당하면 안 되지! 능력이 약간 100배가 되잖아. 어? 아직 살아남은 동물이 있네? 야 얘들아 우리 이거라도 지켜야 돼! 여기 겁나 많은데? 뭐가 많아? 동물 동물! 여기 양들은 좀 살아있어! 지금 열심히 사냥하네? 어? 사냥 그런다고? 야야야 안돼 안돼! 양 지켜! 어? 이씨 안돼! 양 지켜! 오! 아니, 나 지켜 나 지켜! 일하고 있어봐. 내가 운반해볼게! 니가 운반을 어떻게 해? 이렇게! 그렇지! 잘한다! 하나 여기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소 한 마리 더 있다! 챙겨 챙겨! 번식 시키려면 두 마리 필요하지! 그렇지 그렇지! 가자! 바로 그거야! 가자! 기생충 잠깐만 기생충. 오! 잠깐만 잠깐만. 오! 잠깐만 떨어졌어! 안돼! 어? 안돼! 나 진짜 잠깐만! 젠장 죽여버려야 돼 이러면. 아니 기생충이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많이 죽였는데! 어디서 튀어나온다 이거? 와 여기 몇 마리 남아있네 여기. 와!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살린 애들 말고는 기생충에 다 감염돼서 다 죽어버렸어. 이거 안 좋은 이야기를 왜 그렇게 얇게 말하는 거야? 몇 마리나 살렸는지 보러 갈까? 어, 좋아 좋아. 와, 이거 이러다 농장 망하겠는데? 당장 내일 문 닫게 생겼어. 번식시킬 만큼은 있겠지? 우리 소가 어디 갔지? 한 마리밖에 없었지 원래. 아, 망했다. 우리 양농장 해야 돼 이제. 나는 근데 찬성. 나 양씨잖아. 아니 뭔 소리야. 닭 있어 닭. 어 그거 챙겨봐. 야 들어가지 말고 나와. 어? 아니님 여기도 왜, 기생충이 왜? 있는데? 나 씨앗 들고 왔어 로빈님. 어 뭐야 로빈님? 왜? 꼬꼬가 이상한 것 같아. 로빈님 꼬꼬가 이상해. 으아 기생충에 감염됐어. 꼬꼬가 이상해. 다 죽여 다 죽여. 어 죽였다. 저기 한 마리 더 남아있어. 아이 기생충 미치겠네. 이거 자꾸 어디서 쏟아져 나오냐 이거.
이게 뭐야? 어디서 나오는 연고야? 됐어, 죽였다. 미치겠네. 결국 닭 다 잃었어. 아, 꼬꼬 농장 망했다. 아니 근데 아이님. 어. 우리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다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괜찮을까?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오싹해진다. 어?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야, 이상한 동물들! 진짜 미치겠네. 거미야, 거미! 아, 그거 뭐야? 여기 크리퍼랑 거미가 중. 우와! 우와우! 와! 뭐야? 그러면 이다 멀미다! 아, 나도! 와! 야, 거미 안 돼! 뭐야? 뭐야, 나! 어디 간 거야? 점프력 미쳤네, 진짜로! 어, 됐다. 해롱해롱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. 어. 아니 근데 있잖아. 응. 아까 있던 주민은 어디 갔냐? 어 그러게, 우리 같이 창업했던 그. 우와! 아 잠깐만 여기.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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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우와 얘 잠깐만. 야 쟤 뭐야? 야 결국 얘도 기생충에 감염을 당하네. 그럼 우리도 안전한 게 아니지 않을까? 우리 아까 물렸나? 나는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우와! 야야야, 어, 죽었다. 어? 됐어 됐어. 우리 이제 살 수 있는 거야? 된 것 같은데? 설마 더 있겠어? 뭐라? 아이님 이거 뭔 소리야? 우와! 아이님 이거 봐! 어머니! 괴물 천국이야! 뭐야 저것도? 우와 다스티브야 다스티브! 와 잠깐만 어머니! 야 이거 좀비 아포칼립스야! 올라와 아이님. 우와 우와. 어 올라오는데? 따라와. 야 이게 뭐야, 어떻게 벽 타는 거야 도대체? 아 나를 왜 죽여. 아 미안. 야 이거 미쳤어. 벽 타고 올라와 얘네. 우와 우와. 아니지 어떡하지? 오씨 올라왔었어. 이거 배울 때는 어그로 끌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밤이 되면은 기생충이 활동하는 농장에서 기생충 맞기를 해봤는데요. 기생충들 번식력이 어마무시해서 어디선가 뭐 이상한 뭐 괴물들 데리고 와가지고 실패를 해버렸습니다. 이게 지금 보니까 기생충 능력이 엄청난 것 같은데 와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.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! 안녕! (웃음) 이것도 보실래요?